이번 전람회는 50년 동안 저장했던 강운구의 타임캡슐이 개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서 금방 한 게 아니고 50년간 저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포트레이트가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입구 쪽에서 오른쪽은 화가들,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왼쪽으로 한 줄기는 문학하는 사람들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화가들 쪽은 강물이라고 부르고 작가들, 소설가들 쪽은 산맥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줄기가 고은미술관의 안에서 양쪽으로 흘러서 이 마지막 벽에서 산과 강이 만납니다. 그래서 산과 강이 만나가지고 서로 뒤섞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전람회의 지금 전람회 구성으로서의 개념이 되겠고 아마 지금 이 사진들의 한 30%는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상 사진이 평범한 것 같지만은 초상 사진은 그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라든지 그 사람의 현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뒤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단서들이 아주 긴 얘기를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 사진은 그 사람의 성격과 생애를 상당히 압축한 사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상 사진이 꼭 그 사람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보이는 사진이 제가 추구하는 초상 사진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50년 동안 찍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번 전람회에서 사진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어렸던 시절, 내가 가장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의 50년 전 모습이 보이는 것도 있고 물론 2000년대 모습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강물과 산맥이 만나서 뒤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화가니 작가니 개념이 없고 다 같이 섞이는 건데 그 가장 복판에 작은 사진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모르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뒤통수만 쭉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지금 저 벽의 중심인데 그거는 이제 그 책에서는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 작은 사진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물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고 산맥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한복판에 그 사진을 설정해 놓고 그 주위로 여러 상황들을 섞어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테면은 저쪽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나오는 박고석 선생이라든지 이 밑에 물가에 앉아있는 한창기 선생이라든지 그 물은 얕은 곳에 있는 거고 산은 높은 곳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은 서사적인 스토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한창기 선생이 있는데 저 사진이 영정 사진을 쓴 사진입니다. 그러고만 물가에 앉아 있는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찍은 그분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에는 저 산소가 나오는데 그 밑에 영정 사진이 조그만 거가 보이는데 그 사진이 여기에 나왔던 영정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장은 굉장히 긴 스토리가 압축이 되어 있는 서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는 스토리를 가지고 구성을 했지만은 꼭 내가 아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이해하라는 거가 아니고
각자가 보는 대로만 이해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또는 모든 사진들은 서로 사람들 간에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이쪽 줄에 강물이나 이쪽 줄에 산맥이나 서로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만나면 다 아는 사람이고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은 얘기를 소통을 하고 같은 시대를 숨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사진, 특히 이번에 이런 그 초상사진을 볼 때는 아마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보면은 아마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장욱진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뭐 하는 노인네지?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욱진 선생은 어떠어떠한 그림을 그렸고 어떠어떠했고 하는 걸 알면서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장욱진 선생이 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듯이, 모든 사진은 다 그 사람을 알고 봐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로서는 별로 그 이해하기가 힘들 거고, 다만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작가로서의 이름을 버리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